막 때리는 느낌. 오, 나 다리 떨리기 싫어. 오. 너 콜라 마신데? 아. 힘이 빠진다는데. 안녕하세요. 미친더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오늘은 우연히 발견한 라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바로 대박 고스트페퍼 콤보팩입니다. 저희 장을 볼 때 페어프라이스와 싱송을 번갈아 가면서 들립니다. 참, 싱송은 싱가포르 마켓인 생숑인데 정확한 발음은 생송에 가깝지만 발음하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니 입에 붙어버렸네요. 싱송에서 아내와 장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검고 붉은색의 포장지가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뭔가 하고 가서 살펴봤는데 한글로 대박이라고 적혀있네요. 잠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또 한글로 할로윈 한정판이라 적혀있고 고스트페퍼 콤보팩이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한국 이름 붙여 파는 제품인가 보다 하면서도 궁금함에 하나 집어왔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포장지에서도 포스가 느껴지네요. 할로윈 한정판이라 더 무섭게 만든 것 같은데 어? 이거 라면 두 개가 아니라 콜라 한 개, 라면 한 개가 들어있네요. 고스트페퍼 콜라 맛 음료, 이거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측면엔 고스트페퍼 협박 문구가 있습니다. 100만 스코빌이라고 하네요. 핵불닭 볶음면이 만 스코빌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100배가 매운맛인 건가요? 하,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뒷면엔 대박과 치얼스 콜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 어딘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포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전제품 뜯는 느낌이네요. 한쪽엔 콜라, 한쪽엔 컵라면, 작은 사이즈가 있네요. 콜라에는 탄산음료라고 적혀있고 여기도 역시 고스트페퍼 100만 스코빌이라고 적혀있네요. 보통 우리가 마시는 325ml 음료입니다. 라면은 조금 묵직한데 포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경고 문구도 적혀있고 맛은 치킨 맛이라고 하는 걸 봐서 불닭볶음면을 따라한 것 같네요. 만드는 법을 보니 보통 국물 없는 라면 것 같습니다. 물 부어내고 비벼 먹는 거네요. 콜라는 차게 해서 먹어야 하니 냉장고로 보내겠습니다. 콜라가 시원해질 동안 라면을 뜯어보겠습니다. 어우, 매운 냄새가 막 뚫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는 이렇게 항상 포크가 있죠? 이건 약간 특이하네. 보통 이렇게 꺾는 건데 얘는 옆으로 돌아가게 돼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프. 어우, 이 스프 비닐을 뚫고 막 매운맛이 확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면은 까만색입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콜라가 시원해지면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 아내와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식적인 웃음. 저게 제일 웃겨나. 아, 이제 라면도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콜라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시죠, 이게? 처음 봤습니다. 그냥 맵다는 정도, 매울 것 같은 냄새가. 인공적인 냄새. 너무 인공적이에요, 빠랭이. 이게 딱 비닐 같은 냄새.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비닐 같은 냄새예요. 드셔보시죠, 먼저. 아, 나 약간 무서운데. 미리 우유를 좀 따라놓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먼저. 매워, 안 매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먹어볼 테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 나 무섭다. 처음 먹을 땐 괜찮아. 응. 근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막 뭔 말인지 알아? 너 모르겠는데? 응, 좀 기다려봐요.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도 모르겠어. 아내가 와요? 매운 걸 정말 못 먹는데 느낌 없나 보네. 혓바닥이 지금 부는 거 아닌가? 그런가? 별 느낌 없는데
맵나요 이게? 아우 무슨 백만 스코빌 그래서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이건 아 그냥 나도 먹는데. 어 매운데? 혀가 오 나 다리 떨리기 시작. 아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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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아우 매운 게 막 목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혓바닥을 계속 막 쪼우는 막 누가 막 주물르는 느낌입니다. 막 때리는 느낌. 난 왜 괜찮지? 더 먹어봐 더 먹어. 아 더 먹긴 싫어. 아니 더 먹어봐야지 알지? 이 느낌을 아~ 알아야지. 자 먹어요. 최소한 이만큼 아, 먹어야 돼. 아 나 조금씩 먹어. 아니 조금씩 먹으면 안 되지. 아니야 나 안 돼. 나 많이 먹으면 심장 아파. 매운 거 아, 먹으면. 아니 그거는 좀 약하지. 아 더 더. 나만 죽을 순 없어. 이 정도? 어 그 정도. 아마 사운드가 좀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아유 맛없어. 느낌이 음주? 와? 아니 아니 콜라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콜라 따봐야죠. 나 진짜 왜 모르겠지? 아 이상하네. 그렇게 매워? 우유 좀 아니, 마셔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우유 마실 정도는 아니야. 자 콜라입니다. 콜라를 먼저 먹었어야겠다 이 매운기가. 마셔보세요. 냄새부터. 냄새는 콜라 냄새인데? 콜라 냄새고 콜라 맛입니다. 콜라 냄새고 콜라 맛인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갔습니다. 그 정도 아닌데? 어! 뭔가 코를 확 쏘는 느낌. 아 콜라가 코에 확 이게 탄산이잖아요. 그 탄산으로 탄산 기운이 코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매운 맛이 땀 난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콜라 먹고. 아 손 떨려. 아 이건 안 매워 솔직히. 먹어봐. 아 맵지 않은데요 이건. 사람마다 이게 매운 거에 반응하는 그게 다르다. 근데 이거는 너 지금 맵다고 그랬다며. 아 그러니까 매운 맛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며. 이건 그냥 콜라인데? 콜라인데 그냥 매운 게 있는 그 느낌인데 약간? 근데 이게 코로 탄산이 확 들어오면서 아우 난 못 참겠다. 아 난 코로 탄산이 안 올라왔다. 근데 이거 먹고 저거 먹으니까 아주 매운 게 두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아주 저 상당히 핵불닭도 맛있게 먹는 편인데. 우유 저 드릴까요? 네. 우유를 물고 있으세요. 그치 그치 말하지 마. 1 2 아 마셨어. 아 아 마셨어. 어 콧물 나고 막 어우 손 떨려. 손이 막 바다바다 떨리고서. 힘이 빠진다 근데. 아유 이건 나 콜라만 한 번 더 트라이. 거기 숨 쉬지 말고 일부러만 먹는 맛을만 봐. 그냥 콜라 맛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코로 확 들어오는 그게 있어. 그 숨을 안 쉬니까 그게 좀 덜 하긴 한데 마지막에 숨 쉴 때는 확 들어오네. 다 먹었다.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좀 안 맵다. 내가 이렇게 매운데? 아 내가 저기 스리라차는 막 매워가지고 먹지도 못하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안 매웠단 말이야. 땀 막 삐질삐질 나고 난리 나는데 근데 지금도 코에 땀이 나긴 했어 내가. 이거 되게 기분 나쁘게 매워 근데. 솔직히 콜라는 콜라 맛이 있긴 한데 약간 매운 고춧가루를 약간 섞은 것 같긴 해. 고춧가루가 코로 흘러들어오는 느낌. 드시지 마세요. 뭐하러 애써서. 아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맛으로 먹겠어요? 이거를 그냥 한번 시험해 보는 거지? 궁금한 분은 한번 드셔도 됩니다. 나만 죽을 순 없지. 우유를 씹어. 우유를 씹으세요. 혓바닥부터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 여기까지 쭉 다 맵다 다. 그렇게 맵나? 왜 나는 괜찮지? 못생겼다. 아우 점점 더 매워. 큰일 났다. 우유 더 줘요? 끝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다. 아 어쨌든 그냥 끝맺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입이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솔직히 한국에서 그 BBQ 치킨 매운맛 처음 나왔을 때 그때의 충격은 정말 내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매우면서도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렇게 막 맵다. 아, 이게 매운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맛도 좀 별로고 그냥 나는 이상하게 맵다는 생각도 안 드네. 아, 혓바닥 때리는 것 같아. 어우, 계속 때려, 계속. 아, 매워. 아. 제가 마무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매워요. 나만 나갈 수 없죠. 아, 나 지금 편하네요.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안녕. 영상 감사드립니다. 안녕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고 찾아보니 신세계와 말레이시아, 이게 뭐라고 읽었죠? 메이미와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포장지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몰랐는데 할로윈 한정판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스코빌 지수도 100만원 아니고 12,000이라고 합니다. 핵불닭보다 2,000 정도 높습니다. 처음엔 100만 스코빌이라고 해서 정말 무서웠는데 먹을만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굳이 추천해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건 감칠맛 나는 매운 게 아니라 혓바닥을 막 때리는 느낌의 매운맛입니다. 기분 나쁠 정도네요. 특히 콜라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굳이 돈 주고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해보세요. 뭐 먹을만 합니다. 선택은 자유니까요.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